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구계명, 십계명, 도둑질하지 말 것과 또 거짓 증거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 이 말씀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것은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데 있습니다. 경계표는 뭐냐면 땅에 소유를 표시해오는 그 선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네 땅, 여기까지가 내 땅. 땅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열두 지파에게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땅을 이제 분배해 주실 텐데 분배해 주시는 땅에 경계를 그어놓는 거죠. 그 분배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들이 제비 뽑아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죠. 예, 그들은 청지기로서 땅을 받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또 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델하우스를 분양받는 거죠. 일종의 배역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워낙 오랫동안 소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했습니다. 땅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리로 봐도 그것은 맞는 거죠.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죠. 차지하고 대물림한다. 아니죠. 우리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자들에게 말씀 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목회자든지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든지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때든지 이거는 저에게 안 맞고 또 때가 아직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항상 우리가 늘상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글쎄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나이가 90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30이든 40이든 우리의 인생의 기회와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올해도 2020년이 돼서 여러분이 아마 특별히 결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올해는 어떤 일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와서 못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못했으면 언제 했죠? 작년에? 혹은 몇 년 전에? 그런데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살 날이 아직 새털같이 많이 남았다고요? 네. 물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남은 인생의 날들이 다 그렇게 효율적인 시간들이 아니고 또 나를 다 필요로 하는 시간도 아니고 또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맞는 시간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에 못했다면 지난번에 했던 그때가 마지막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맡아 가지고 있는 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마지막 해 그림자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영광되이 순종함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쫓기듯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일회적인 시간 그리고 유일회적인 의미라는 그런 충만하고 긴장감에 있는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뭐 그가 가져다 준 건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된 좋은 점이 뭐냐면 뭐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서와 또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잘 관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방만하게. 어차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았던 거죠.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삶에서 조금 더 질서 있게 또 더 정결하고 단정하게 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살아야 되었던, 흥청망청이 아니고요. 그랬던 것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더군다나 그렇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습니다. 나의 자질과 또 나의 조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왕을 정할 때도 그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택한 자, 그 얘기는 그의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선생님이 나를 택할 때 당연히 나 아닐까? 그런데 선생님 볼 때는 아니죠. 왜 아니야? 능력대로 아니었어? 그래, 선생님은 능력대로가 아니야. 성장하거나 아니면 소외되거나 그런 사람에게 나는 기회를 줄 거야. 선생님 마음이죠. 오해 마음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글쎄, 너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야.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불편했거나 아니면은 억울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걸 억지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요.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 말뚝을 슬그머니 자기 편으로 더 넓혀놓는 거죠. 자기 편으로 가져오면 저 집 땅이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저쪽 편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집 땅이 넓어지니까 그것은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땅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해당이 없네. 그게 아니죠. 내가 행하고 있는 배역과 나의 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인 것처럼 여기저기다가 경계표를 밀어 넣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제가 선진국은 디테일이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후진국은 경계죠. 땅만 넓게 하고 자기 나와바리만 넓히면 만족스럽지만 그리고 디테일이 형편없죠. 집을 지어도 공사를 해도 디테일이 형편없습니다. 선진국은 디테일이죠. 안 보이는 데다가 돈 드리고 그 다음에 구석에다가 성실을 쏟아 넣는 거죠. 예. 그래야만 차별성이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예. 그게 참된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행사는 완결도이죠. 했다는 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완결되었느냐. 뭐 기획사나 아니면 그런 대행을 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것일 겁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완결도가 높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완결도를 말해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역,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은 소유나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완결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디테일이 얼마나 깔끔하게, 집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결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사용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정원이 뭐 200허바가 됐다. 땅도 좋은 땅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잡초 무성하고 영 형편없다. 하나도 부럽지 않죠. 네. 네. 민족 감정이 있는 나라로서의 일본이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 우리 이웃으로서의 일본 보면 오밀조밀하죠. 예전에 일본의 그림이나 또 그 사진 혹은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경이롭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다닥다닥하고 좁고 또 많은 집기와 물건들을 이렇게 놓고 사는 일본 집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죠. 뭔가 잘 정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저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은 배워야 되는 거죠. 집이 좁다고 불편하거나 엉색한 건 아니다. 그렇죠? 마당에 풀장 두 개 놓고 마당에다가 무슨 농구대, 테니스장 놓고 차고에 차 열 대씩 세워놓는 그게 꼭 멋있어 보이는 건 아니죠. 예. 마루에 책이, 책꽂이도 없이 책이 몇백 권쯤 쌓여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발 디딜 틈도 없이 이것저것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정결하게 뭔가 향기가, 품위가 있게 잘 정돈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죠. 예. 그건 뭔가 잘 관리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뭔가 지향점이 있고 목표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방만하게 사는 것은 거만하고 오만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역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 생활 자유 시간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옷깃을 여미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나누어도 또 더 나누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가 정결하고 그러니가 부요하고 그러니가 멋지고 그러니가 세상에서 축복받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하고 같은 스피릿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의 품위가 상한 적이 있었느냐? 품위는 땅이나 너희 집 곳간에 쌓여있는 재고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의 인생의 품위는 정해진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질하게 경계표 이쪽 저쪽으로 끌어당기고 옮기고 그리고 그런 것에 분노하며 세월 보내지 말아라. 그죠?
세무서에서 편지 받고 억울해서 나 이래서 독일어 공부해야 돼. 그리고 그 편지 답장 쓰면서 한 계절 보내지 말아라. 너희들이 더 멋지게 해야 될 일, 또 다른 일들 많이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들,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하신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살림과 일터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호기롭고 배짱 있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 증인에 관한 일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자기의 욕망 때문에 거짓 증거하고 거짓 증언하는 일, 그런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 말씀처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재판장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거기에다가 은혜를 적용해버리면 한 사람은 반드시 은혜의 혜택을 못 봅니다. 맞죠? 예.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은혜라고 봐줘버리면 저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재판장은 그 사건을 판결할 때 오직 공의로만 판결하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만. 예. 독일의 자동차 사고가 나면 대부분 0대 100인 경우가 많죠. 예. 뭐 49.9 대 50.1 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대부분 예.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끔 뭐 예전에, 요즘은 그런 일 제가 잘 못 겪었는데 아주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살다가 여기 오셔서 잠깐 이제 사시고 그럴 때 자꾸 한국 얘기 하시죠. 교통사고 이렇게 났는데 글쎄 내가 볼 때는 거의 쌍방과실인 것 같은데 여기는 포어파트도 있고 비교적 교통규칙이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한국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신호도 약 두 배 이상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 여지를 줄여놓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한쪽 과실일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얼마나, 예를 들어서 이쪽이 우선 도로인데 저쪽에서 차가 갑자기 나오다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무조건 주도로가 아닌 곳에서 나온 것이 잘못이죠.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우길 수 있죠. 주도로에 있는 차가 너무 빨리 왔다. 그럼 주도로에 있는 차의 운전기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갔는지 난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주도로라는 사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서는 어느 쪽으로 판단할까요? 주도로이기는 한데 충분히 살피지 않고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 독일 교통법은 대개 그렇게 처리하지 않죠. 예. 그래서 자기가 주도로인 사람은 받고 나면 안 다쳤으면 룰루랄라예요. 예. 자기가 100% 승리이죠. 저는 이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쪽 사람은 좀 억울한데 그러면 더 주의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인들이 교통 사고가 났는데 저쪽에서 막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건데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분위기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잘못 이쪽 과실인 것 같아. 근데 목회자가 집사님이 잘못했네요 얘기하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그래도 너무 우기지는 마시고 일단 네. 경찰이 와서 봤으면 아마 크게 잘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잘못이라는 거. 그래서 변호사를 써야 되나 소송을 해야 되나 외국인이고 말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몰아가는 거 아닐까.
독일 사람들이 좀 가끔 가르치려 드는 경향은 좀 있지만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막 몰아가지는 않는다. 특히 교통사고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인의 권리가 더 우선이 되는 소위 클라이언트 오리엔티드된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당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뭔가 권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에게도 뭔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법의 집행이란 그런 은혜를 생각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요. 재판관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방법이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실을 만들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전적인 100%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상해를 입힌 것에서는 그 상해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가 없는데 은혜가 설 자리는 없는 거죠. 그죠? 피해자가 한 사람만 돼 있다면 모르는데 그 피해자가 서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저 사람은 큰 손해와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성착취를 강요한 영상을 찍고 그런 일들을 유포하고 그걸 상업화한 이들을 처벌하는데 신상을 공개했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느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예요. 가해자가 자기도 또 피해자가 되는 그건 그 다음 일이죠. 가해자에게는 처벌에 대한 법과 그리고 공권력이 엄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상 공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가리는데 감추는데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 왔어요. 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지만 그래서 자꾸 감추고 가리고 은폐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다 모자이크하고 얼굴도 모자이크하고 드러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방이 그렇게 많고요. 네, 이 방, 저 방, 저 방, 이 방. 모든 것에 방이 많고 그리고 드러나는데 떳떳하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범죄가 자라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서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네. 저는 죄는 드러내야 된다고, 저의 죄도 포함해서 죄는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필요한 줄 알아요. 그렇죠? 네. 어린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에 대해서 엄정한 공권력과 공의가 집행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은 인권이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정말로 은혜가 필요하죠. 그죠? 예. 십자가의 강도에게 은혜가 필요하죠. 마지막에 아무도 그에게 힘이 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와 여러분은 거의 almost 의인이었다가 주님 만나서 완전하게 된 의인이 된 게 아니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복음 앞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의식이 없나요? 예. 그러므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신약에 예수님과 복음이 온 다음에 다 폐지된 법이에요. 천만에요. 1.1획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공의가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를 개인들에게 서로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판관과 사사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암트직을 그
공직을 거기에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으로 해가지고는 판결하지 못하겠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이웃인데 서로에게 팔이 기울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 옷을 입혀서 그에게는 엄정한 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평생 복음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말씀 가르쳤는데 어떻게 새벽에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죽을지도 모르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돌아와서 뺑소니를 쳤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시킬 것을 만 가지를 찾아요. 잘 되겠습니까? 잘 되겠냐고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용을 다시 해보세요. 좋은 변호사부터 찾고요. 기독교계 인맥 찾아서 어떻게인가 경감하려고 해요. 예, 경감은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뺑소니는 용서받지 못하죠, 여러분. 예? 생명을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는 용서받지 못해요. 예. 천명을 구한 의사라고 해도 복음을 몇십 년 전한 목회자라고 해도 그건 용서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그에게 복음은 없냐? 있죠. 죄가 드러난 다음에, 죄가 드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인가? 그건 그 다음 일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지탱이 안 돼요. 세상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안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니야. 우리 편이야, 하나님. 예, 너는 내 아들이라 성경에 그러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기죽지 말고 맘대로 살아. 맘대로 살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아요. 정직과 진실, 그것은 주관적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며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잠깐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공권력이 더 분명해야 돼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가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차와 사람이 동시에 멈춰서면서 눈치 보는 것은 정겹고 우리 한국적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그런 권리의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직은 주관적이 되어버리고 각자가 서로 정직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진실에 대해서 서로 많이 얘기하지만 믿을 수 있는 진실이 많진 않아요. 저는 이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무신론적 사회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한국에는요, 앰뷸런스의 소리가 지금보다 한 10배는 커져야 돼요. 센 차, 클락션 받아도 앰뷸런스 소리가 약해요. 예, 그래가지고는 생명을 견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경찰들은 조그만 항의와 민원에도 꼼짝도 못하는 그런 행정요원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경찰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예, 십자가 앞에 가슴을 찢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예, 그들은 모두 다 거짓 증거자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하는 제가 저 자신에게 적용이 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맞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모든 것이 무소불위로 가능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 네가 하나님의 가호를 믿고 아무렇게나 하는구나.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운신의 폭이 좁으셔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계표는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역은 작은 일입니다.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주신 삶의 그 줄로 재워주신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완결도 있게 디테일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을 인도하고 또 몇 가정을 섬긴다면 그것을 생명을 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모이면 하늘의 은하수처럼 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비장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맞는 이야기예요. 21절의 말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예.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예. 이것은 각 사람이 그렇게 다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 공의를 담당한 사람, 기준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과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예. 판결을 내려야 되는 재판장이 예. 자기 자식 문제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이고 나라면 안 그렇겠나, 부모들 가진 입장에서 그러면서 기준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먼저 긍휼을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지금 서로 잔인하게 보복해라. 예, 개인 복수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건 뭐냐면요, 그에 상응하게 갚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생명을 해쳤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눈을 다쳤으면 저 사람 눈을 또 빼. 성경을 그렇게 무식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또 언제나 안 믿는다고 그러더니, 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를 빼야지. 그건 조폭 영화에 나오는 거죠. 야, 뺀지 가져와. 이 하나 빼자. 그건 아니죠. 틀리라면 빼줄까? 그게 아니고, 종이 만약에 주인에게 눈에 상해를 입혔으면 성경 말씀 뭐예요? 그 종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눈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눈을 빼버리지 말고, 아니지, 다시,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죠? 예, 그 종을 자유케 해주라 그런 거죠. 풀어주라. 그게 상응하는 대가예요. 상응하는 대가.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대가를 판결해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가치가 절대로 기울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을 무고하게 해쳤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래서 사형이다 그러면 사형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정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잔인하게 즐긴다는 사형제도의 찬성론자가 아니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하나님의 엄격한 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연쇄 유괴 살해하고 그리고 나서 예, 무기형을 받았다가 또 사면돼서 세상에 나가요. 예. 저는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하신다는 것은 예, 생명을 마구 살해하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은 다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세금도 내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때로는 피해자이고 때로는 약자이고 때로는 소수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장 큰 거상도 아니고 그리고 대단한 존재도 아니지만 우리 자신에게만 한없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적용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척 살아가는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와 공인으로 사는 거예요. 신명기 16장부터 지금 이 19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약속의 땅의 세상의 리더로 사는 법, 그건 군림하고 큰 집 살면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뤘다 그렇게 뽀기고 자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사람들, 공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재판관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하나님의 대리자, 왕과 또 지도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삶으로 모범으로 드러내주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경을 넓혀가는 선지자들, 우리는 다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바로 그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는 이 땅의 피해자와 따라지가 아니라 이 땅의 리더라는 거죠. 모델이라는 거죠. 이게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안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게 안 돼, 저런 게 문제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하고 선포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민자들과 소위 신이민자들, 우리는 터키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정치적인 난민들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신이민자들, 신이민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와스프를 정의했던 것처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면서 신이민자이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유럽의 지도를 새로 그릴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한계가 분명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표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리더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의 표준을 분명하게 지켜내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